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을 또 이어서 보조 또는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군구 지자체마다 지원 사업이라든지 보조 사업, 그리고 그 명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전체주의가 아니라는 거, 또 지자체마다 색깔을 입혀서 그 농작물이라든지 그 지자체 사업 규모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해 주십시오. 제가 분수 또는 그 공무원 이해관계자가 아니니까 시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인데 성면 함유, 그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것 같아서, 그래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주기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아시죠? 옛날에 진짜 몰랐을 때는 거기다 고기 구워 먹고 했던 그 슬레이트, 쓰레트라는 그게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문해서 직접 그를 철거를 하는데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이 기초 수급자,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노후가 심한 건물 우선을 한다 그러고요. 슬레이트를 미리 철거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슬레이트를 미리 철거해서 모아두었다가 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사진 찍어 놓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를 하게 되면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관내 면사무소라든지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업자가 계약하고 난 뒤에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렇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농림축산산업, 그러니까 산림, 임약, 임업이죠, 임업. 임산물에 대한 또는 임업에 대한 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2022년도 내년도 거를 미리 신청을 합니다. 임업이 돈이 많아요. 농업, 농림축산식품분해 중에서도 농업이 또 수산업이 돈이 좀 없습니다. 이제 임업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요. 그 임업에 대한, 임산물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시 포괄적으로 지원사업 보조사에 많다는 걸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자부담이 50%입니다. 이 안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친환경 쪽으로는 토양 개량제, 유기질 비료 뭐 이런 쪽으로 사업이 있고요. 생산 단지에서는 산림 버섯 재배 시설, 표고 버섯, 잠옷, 톱밥 베이지, 송이산 가꾸기 이렇게 있고, 생산 기반 조성에서는 관정을 뚫거나 운반차, 고소 작업차, 방제기, 대추 선별기, 수확기, 또 상품에서는 포장재, 포장 디자인, 또 유통 기반에서는 저온 저장고, 박피기, 건조기, 분쇄기, 포장기 등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산점은 임산물 재배 가공 교육의 이수증, 수료증 있으면은 되게 좋고, GAP와 같은 있는 임산물 용도로 나온 거 하면은 사업 신청하면 우선순위로 신청한다니까 임산물 내용을 항상 지켜봐 주십시오. 요것도 내용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정 추진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하면 GAP와 같은 그런 거라고 하면 되시는데, 원래는 이게 친환경이 인정을 받으려면은 돈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6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보조가 80%이기 때문에 6848 하면 한 10몇만 원 정도 자부담이 들겠네요. 그리고 유기 가공
식품 취급자들은 인정건당 100만원 정도, 또 한도 보조 70%,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유기가공식품 또 인정갱신이라든지 연장들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정수수료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정 추진비 같은 거를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 연중에 1년 연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십시오. 미리 하셔서 받아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의 가업승계 우수농업인에 대한 정착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한 30%인데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네, 5천만원 정도 되는데 만 18세에서 50세 미만 젊은 사람 중에 농사는 3년 이상 경작했던 사람, 그래서 가업을 승계하려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골이 인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 인구 유입, 인구 정착할 수 있는 대한 배려에 대한 지원 사업이겠죠. 정착 지원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영농 기반의 현대화 사업, 뭐 ICT 사업, 그리고 시설 장비 개선, 신기술 투입, 6차 산업 기반 조성, 영농 기반 자본 보조, 그리고 낡은 시설 개보수에 대한 시설 환경, 축사의 경우는 신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내재형 하우스일 때만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농민으로서 또 그리고 부모님의 이해받는 일터를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젊은 일꾼들은 꼭 요거를 지원받아서 자부담 30%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부담 30%면 좋은 겁니다. 요거는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요거는 사업 내용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안내에 대한 통보인데 개정 내용이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노인 또 한 부모를 포함한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고소득 연 1억일 때, 고재산 9억일 때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 대상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그리고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세대를 포함한 가구, 그리고 가구 단위 보장으로 별도 가구가 불인정하는 세대 분리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 그 1인 가구일 때는 54만 8천원, 2인 가구면 92만 6천원, 이렇게 또 3인은 119만 5천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금 예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뭐 기타 예금 융자 이런 내용을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관내 면사무소 복지부서에 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좀 까다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밭 농업 직불제인데 논 이모자, 논을 겨울에 휴경하는데 겨울에 휴경하지 않고 작물을 기를 경우 논을 두 번 이모작일 경우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평방 미터에다가 50원 정도 지분해 주는데요. 저도 이번에 지난번에 가을에 작년 가을에 쌀보리를 제가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평당 50원이니까 한 500 몇 평 됐죠. 그러니까 한 8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지원해 줍니다. 돈을 줍니다. 그래서 싹 직불금 대상 농지인데 논이죠. 그 전년도 대비해서 10월부터 작년 10월에서 해당해 6월까지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지었을 그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식량사로 작물을 생산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이
50원, 평방미터당 50원 이렇게 해서 하고, 신규 할 때는 좀 간소합니다. 농업경영체 이장을 통해서 농사 짓는 사실 확인서만 서류를 넣어주면 됩니다. 두 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넣어주면은 되고,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구두로 이제 쓰면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조정되는 부분을 보고를 하면 되니까 간소한 사업이고, 항상 품질관리원, 관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 바뀌었다는 내용을 그 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상 또 여기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또 이 담당 공무원들이 또 실사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까다롭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예, 아직까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좀 2월이 되면은 그 지원 사업이 막 빠지게 될 텐데, 직접 내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그 관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면사무소의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가셔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맡은 사람이 있겠네 하면은 필요한 만큼 또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사업, 좋은 사업이 있거나 또 임산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또 꾸준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